서울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전에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서 최은순을 보냈잖아요. 원래 안진걸 소장이 최은순하고 김건희를 고발했는데 네. 이 경찰이 최은순과 김건희를 송치조차 하지 않고 싹 빼버리고 김진우를 이제 대청해서 송치했어요. 아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거 뭐 기소유예나 이제 수사 안을 줄 알고 기소 안을 줄 알고 했는데 받은 검사가 수원지검 이장화 검사라고 그러더니 딱 받아보니까 이 괘씸하거든. 공무집행 방해를 거기다 붙였어. 그 사문서 위조한 걸 가지고 양평군에다 그걸 제출해서 그 서류를 다니까. 냈단 말이야. 그럼 공무집행 방해거든.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김건희의 친가, 오빠, 친오빠를 그냥 대충하라고 경찰이 보냈는데 이걸 더 무겁게 공무집행 방해는 제가 좀 무겁잖아요. 아주 부동산 사기꾼, 개발 사기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내 이름! 강상면 그 등기부등본, 그 지목 변경하고 한 것을 한번 짚어주자고요.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윤석열과 원희룡과 김정재, 이게 김정재는 포항 국회의원이에요. 국토위 간사요. 등은 윤석열 처가가 소유한 양평군 병살리 소재 토지는 개발 여지가 없는 산지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차명을 이용하여 임야를 대지로, 잡종지로, 도로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하여 지가 상승을 올렸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병살리 강상면 병살리 1000-2번지가 있어요. 보면은 표제 봅니다. 이게 등기상에 내가 이 글씨를 키우려고 양쪽 잘랐어요. 이해하고 보세요. 임야예요. 임야. 임야를 표제부 임야였죠. 임야가 대지로 됩니다. 2005년 7월에 대지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갑구. 이게 소유권인가 이게? 이게 소유권이 2000년 7월에 김충식한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소유자가 김충식한테 넘어갔다가 이렇게 대지로 바꿔가지고 김진우 이번에 그 양평 공흥지구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진우 최은순의 큰아들 윤석열의 큰처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최은순 여기다가 12억 근저당 설정하고 공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이건 천의 5호입니다. 천의 5호. 천의 5호도 임야도 있었어요. 임야. 임야였는데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을 해요. 창고용지로 2008년 2월 달에. 이것도 이제 갑구로 넘어오면은 소유권이 아까 똑같이 김충식으로 됐다가 김충식으로 김진으로 넘어옵니다. 김진으로 넘어오고 나서 이제 을구는 이제 근저당권 최은순이가 여기 채권 최고 금액 12억 8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워졌으니까 이제 뭐 어디서 사기쳐다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천의 10호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봐봐요. 이것도 임야가 도로로 바뀌어요. 도로로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김충식이한테 소유권이 있다가 김진우한테 넘어오고 이 땅을 설정하고 12억을 최은순이가 담보해가지고 또 대출을 쓰고 그 다음에 1002호입니다. 강산면 병살리 1002호 이것을 좀 우리 안진걸 회장 저기 소장님이나 이런 분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고 이것을 국민들이 아 이렇게 저런 건 아주 부동산 사기꾼 개발 사기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그 김진우 소유권이 넘어와가지고 최은순이 근저당을 했고 그 다음에. 표제부, 예. 강상면 1002-1. 요것도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요. 임야가. 언제 바뀌냐. 1979년도부터 임야였는데, 2004년에 대지로 바뀝니다. 이건 갑구 소유권이 누구냐. 여기 나오네요. 최만종. 최만종이라고 최은순의 큰 오빠입니다. 친정. 친오빠. 친오빠예요. 친오빠. 친오빠. 그래가지고, 최만종이가, 언제, 저도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죽으니까, 최종규라고, 이제 그 최만종 아들 앞으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 상속된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있는데, 상속이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김명신.
720902, 720 김명진, 이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여기다가 덜렁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요. 예, 김명진, 아까 최만종하고 최은수는 친남매가네요. 그러면은 최만종은 김명진의 외삼촌입니다. 삼촌. 외삼촌. 외삼촌이고 최종규는 김명진하고 외사촌간, 사촌간, 사촌간.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지 어머니가 최은순이가 외삼촌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임야를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아들 앞으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 상속 받아서 놔두든지 일반적으로는 또 뭐 협의해서 나중에 매매 소유권을 넘겨오면 되는 건데 흔히들 하는 말로 인간비 주고 뭐 일정한 이익을 인센티브를 줘야죠. 근데 여기다 갖다 덜렁 김명신이가 이제 독살스럽게 가등기를 한 거예요. 지 사촌 땅에다가 해놓고는 여기는 김신우 앞으로 2019년도 11월 27일 날 김명진의 큰오빠, 큰오빠, 그러니까 윤석열의 큰처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요. 이렇게 또 여기도 최은순이가 이 번지 1구에는 최은순이가 또 12억 8천만 원 공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갑니다.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최만종 나오고 최종규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어떤 뭐 김선규한테 미리 정보를 받았는지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 미리 받아가지고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보상도 많이 받고 토지 연결 변경을 하고. 예. 서울에서는 앞으로 윤석열 전에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서 이제 최은순도 보냈잖아요. 네. 또 김진우는 안진걸 소장이 네. 원래 안진걸 소장이 김진우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김진우를 빼고 최은순하고 네. 김건희를 고발했는데 네. 이 경찰이 최은순과 김건희를 송치조차 하지 않고 싹 빼버리고 김진우를 이제 대충해서 송치했어요. 아 그러면 검찰이 이제 이거 뭐 기소유예나 이제 수사 안을 줄 알고 네. 기소 안을 줄 알고 했는데 받은 검사가 또한 네. 지금 이장화 검사라고 그러대. 네. 딱 받아보니까 이 괘씸하거든. 이거 최은순도 구속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김진우를 이제 사문서 위조로만 넣었단 말이에요. 사문서 위조로 정경심고소는 4년 받았잖아. 근데 이거 별거 아니래요. 제가 사문서 위조만 가지고는 딱 검사가 공무집행 방해를 거기다 붙였어. 그 사문서 위조한 걸 가지고 양평군에다 그걸 제출해서 이제 그 서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집행 방해거든. 사문서 위조 가짜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제출해서 뭘 허가를 낸다든지 네. 주등공을 냈다든지 세금을 안 냈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정하 검사가 지금 뭐 윤석열과 김진우한테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윤석열 일가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김건희의 친가 오빠 친오빠를 그냥 대충 하라고 경찰이 보냈는데 이걸 더 무겁게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좀 무겁잖아요.